한 제한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던 이민족들이 침략을 자주 하고 제 나라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벌을 하러 갔어요. 그런데 정벌을 하러 가는데 어쩌다가 엄청나게 큰 늪으로 들어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.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가진 모든 말 중에서 제일 늙은 말을 고릅시다. 제일 늙은 말. 그리고 그 말을 맨 앞에 세워서 가게 합시다. 그랬더니 이 늙은 말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길을 알아서 그래서 늪을 탈출해서 수만 명이 살아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. 이게 약간 노마식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. 해결 방법을 안다는 것이죠. 그 지혜의 결정이죠. 2004년부터인가 그때부터 그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씩 그 사서삼경을 위주로 강의를 했었는데 아이고 코로나19가 생겨서 못하게 됐잖아요. 그래서 좀 시류에 빠져 있다가 기계 치여서 겁을 먹었더니 또 옆에서 몇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시작하게 된 겁니다. 또 뭐 과거의 서당식으로 어려운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이 현대식으로 해서 쉽게 풀이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자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죠. 두 명, 세 명, 열 명 늘어날 때 그때가 제 주머니에 이 지갑에 돈이 차는 것보다도 훨씬 즐겁더군요.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의 이른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던 지식을 참 이 사회에 돌려드린다, 기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. 진짜 노인은 늙은 젊은이가 있고 나이가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노인이 있고 이럴 수 있겠죠. 젊어서 육체적으로 움직일 힘이 없고 또 경제력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은 그건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우리나라의 이름에 대개 95%가 한자 이름인데 거긴 다 의미가 들어있잖아요.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국한문이 참 새의 양날개 혹은 술의 바퀴처럼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우리 국어가 좀 온전하게 국어가 될 거예요.